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.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.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너. 눈물 흘린 시간 뒤에 언제나 네가 있어.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네 손길만.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어.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기. 또다시 사랑이라 부르진 않아.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. Oh, yeah.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화. 잊었던 거야. 내겐 너무 소중한 너. 오, 진짜 오늘 안 풀린다. 내겐 너무 행복한 너. 목이 너무 안 풀려요.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. 사정이 있어서 연습 자체를 아까 한 15분 음정 연습하는데 가성이 안 나오더라고 잘. 어제 밤부터 그랬는데 감기인가? 아 순수한 아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어.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길. 또다시 사랑이라 부르진 않아.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. Oh, yeah, yeah.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안했던 거야.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잊었던 거야.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안했던 거야.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. 너 내
하는데 그래도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. 널 만나면 이 부분 좀 어렵고 나는 뭐 소리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그 순수할 때 그 모음, 좁은 모음이잖아요. 거기가 예전 같았으면 진짜 완전 어그러졌는데 뭐 약간 음정 불안했어도 나온 것 같고 순수한 그러니까 널 만나면 지금은 더, 따로 하니까 더 잘 나오네 노래했을 때보다.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그러니까 립싱크 하듯이 해야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맞아. 그러니까 입모양은 뻐끔뻐끔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는 성대에서 나오는데 그 더 깊숙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느낌을 아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. 소리는 위로 올라가는데 뭔가 그 복부에 입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나? 약간 그런 느낌? 말로 설명이 좀 어렵다 이건.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지금 목이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지금 저가 제 상태로는 좁은 몸 발음을 소리 잘 내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. 목도 안 풀리고. 근데 그런데 나름 뭐 대충 나온 거 보면 나쁘진 않았네. 아까 1절에서는 조금 굵직하게 부르려고 했고 2절에서는 조금 얇게 부르려고 했고. 감사합니다. 스파트 미니였습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참고로 어제는 연습을 아예 쉬었어요.